네, 마이크의 음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마이크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뭐 사려고 온라인 사이트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이런 비슷한 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자세한 것도 있고, 이보다 이제 더 간략하게 나온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것들이 그 마이크의 어떤 사양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가 이걸 뭐 모든 그 항목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마이크를 사는, 내가 그 용도에 맞는, 나의 용도에 맞는 마이크인지 아닌지, 또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지 아닌지를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모양만 예쁘다고 해서 아, 저 마이크 내가 사야지라고 해서 사놓고 아, 나의 용도에 맞지 않아서 뭐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다시 사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볼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식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의 지향성입니다. 여기 향이라는 것은 방향할 때 향이에요. 그래서 이 지향성이라는 것은 마이크가 어떤 방향으로 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녹음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정의를 보죠. 지향성. 이것은 마이크의 소리 방향에 따른 감도입니다. 즉, 어느 방향으로 감도가 더 좋은가 하는 거죠. 즉, 어느 방향에서 오는 소리를 더 크게 녹음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마이크마다 민감하게 녹음하는 방향이 있어요. 360도로 소리가 들어오면 다, 똑같이 녹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방 가서 이런 마이크를 들고 녹음은 아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마이크 어디다 대고 저기, 노래 부르나요?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왜냐하면 소리가 이쪽에서 나오니까 마이크로 가장 소리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뭐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이 마이크는 소리가 가장 민감하게 녹음이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는 마이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이크의 지향성인데, 그럼 이 지향성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가장 많이 표시하는 방법이 폴라 패턴이라는 그림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지향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고요. 0도가 이제 마이크 앞방향인데, 요 옆에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0도라고 돼 있어요. 좀 작아서 잘안 보입니다만, 여기 0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0도 방향이 마이크의 그 머리 부분, 여기 보이시죠? 이 마이크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입을 향하게 하고 부르는 부분이 마이크의 0도 방향입니다. 자, 그림을 그 보면은 그래프가 약간 그 동그란 무슨 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그 바깥쪽으로 요 선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을수록 감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0도 방향에 가장 감도가 높고 옆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면 갈수록 감도가 점점 더 떨어지죠. 그래서 90도 정도 되면 감도가 요 정도 됩니다. 0도 방향보다 더 떨어지죠. 자,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감도가 더 작아져서 180도 방향에서는 감도가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죠? 요 부분은 180도 방향은 거의 소리가 픽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각도 방향이 민감한가 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을 보고 우리가 폴라 패턴 또는 뭐 지향성 패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만 보면 지향성을 알수 있는 거죠. 자, 방금 봤던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지향성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먼저 자, 무지향성이 있습니다. 자, 무지향성은 지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omnidirectional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건요, 영어하고 한글을 둘다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글과 영어를 둘다 알아놓으세요. 그다음에 단일 지향성 있습니다. 단일 지향성은 카디오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초지향성은 하이퍼카디오이드, 슈퍼카디오이드. 이제 초지향성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퍼카디오이드와 슈퍼카디오이드. 그다음에 양지향성인데 양지향성은 바이디렉셔널 또는 피겨 H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로바라고 되는데 요건 이제 숏건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야? 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옴니디렉셔널 무지향성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360도 모두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네. 지향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지향성. 그래서 무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60도를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그 양지향성인데요. 이게 바이디렉셔널 또는 양지향성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영도 방향이거든요. 항상 12시 방향이 영도입니다. 영도 방향과 180도 방향은 아주 잘 받아들이는데 여기 양쪽은 그 지향성이 거의 없어요. 감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영도와 180도 양쪽으로만 소리를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디렉셔널 또는 양지향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패턴의 모양이 숫자 8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8자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figure of eight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이름이에요. 바이디렉셔널 또는 figure eight.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좀잘 나오지 않는 거라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책에도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네 번째 카디오이드입니다. 카디오이드 이게 단일 지향성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은 한 방향으로만 지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영도 방향으로만 지향성이 있고 나머지 쪽은 조금 지향성이 작은 그런 단일 한 방향으로만 지향성이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가 노래방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마이크로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 있는 것은 다이 단일 지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단일 지향성보다 조금 더 영도 방향으로 조금 더 지향성이 좀 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이제 하이퍼카디오이드가 있는데요. 하이퍼카디오이드는 이제 카디오이드에 하이퍼 좀더 뭔가 세다라는 그 접두사가 붙어 있죠. 카디오이드의 그 12시 방향 쪽이 좀더 지향성이 강화된 대신에 폭이 좀더 좁죠. 이 양쪽 폭이 대신에 이 180도 방향으로 약간 그 엉덩이가 나와 있는 그래서 마이크 뒤쪽으로도 살짝 그 수음을 하지만 앞에 12시 방향으로는 조금 더 첨예한 감도를 나타내는 게 이제 하이퍼 카디오이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슈퍼 카디오이드가 있는데 얘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대신에 하이퍼보다 여기가 조금 더 좁아요. 좀더 좁고 이쪽으로도 뒤쪽으로도 180도 방향으로도 이제 어떤 조금 나와 있는 자,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로바라고 돼 있는 거 마지막에 로바가 있는데 이 로바는 잘 보시면 좌우폭이 굉장히 좁죠. 즉 영도 방향으로 아주 엄청난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이제 다른 게 나와 있는 건좀 어쩔 수 없고요. 굉장히 지향성이 그 강한 것이고 이건 이제 보통 샷건 이런 그 패턴을 가진 마이크 보고 우리가 샷건 마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그 하이퍼하고 슈퍼하고 뭐 슈퍼 카디오이드가 더뭐 첨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건 요 뒤에 가서 이 각도를 다시 보고서 그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얼마나 지향성이 세냐 하는 것을 이제 보려면은 이 커버리지 앵글이라는 거 하고 이제 널 앵글이라는 걸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이 커버리지 앵글이라는 것은
최대 감도에서 3dB 감쇄되는 각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리지 앵글이라고 합니다. 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향 그 패턴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가장 큰 값이고 옆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서 이게 3dB를 줄어드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각도가 몇 도냐? 이쪽도 3dB를 줄어들 거고 여기 이 각도를 우리가 커버리지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널 앵글이라는 것은 수음이 되지 않는, 즉 감도가 제로가 되는 각도를 널 앵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옴니디렉셔널 무지향성 같은 경우는 이 acceptance angle, 여기 acceptance ang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coverage angle이에요. 같은 용어입니다. 자, 이건 360도 전체를 다 하니까 뭐 특별히 몇 도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널 앵글도 마찬가지예요. 널 앵글도 없죠. 자, 다음 카디오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카디오이드는 여기서 봤을 때 3dB 떨어지는 점을 따져보면 여기 이 그림에서는 잘뭐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략적 선을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3dB 줄어들고 여기서 3dB 줄어든다. 그럼 이 각도가 얼마냐 따졌을 때 130도입니다. 130도. 아, 물론 이 그림을 보고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크게 확대를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시 방향에 비해서 최대, 즉 이제 최대 지점에 비해서 쭉 내려왔을 때 3dB 떨어지는 지점, 이렇게 점으로 찍고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요 각도를 우리가 따진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걸 따졌을 때 카디오이드는 130도 커버리지 앵글, 그 다음에 널 앵글은 180도, 즉 180도 방향에서 지금 제로, 감도가 제로죠. 거기서는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슈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는 acceptance 앵글이 115도예요. 그리고 널 앵글은 125도입니다. 즉요 각도, 여기서 요 각도가 125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퍼카디오이드는 105도 acceptance 앵글. 그러니까 더 점점 숫자가 좁아지죠. 즉 acceptance 앵글이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즉 이건 지향성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슈퍼가 이거 전 페이지에서 슈퍼가 더 지향성이 센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수치적으로 봤을 때이 하이퍼카디오이드가 더 지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카디오이드 널 앵글은 110도. 그다음에 양지향성 바이디렉셔널이죠. 양지향성은 90도가 acceptance 앵글이고요. 널 앵글도 90도. 그다음에 로바 샷건이죠. 자, 샷건 같은 경우는 acceptance 앵글이 35도입니다. 굉장히 좁죠. 네, 지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널 앵글은 3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마이크의 지향성에 따라서 그 수많은 각도 또 그리고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 살 때는 이걸 먼저 잘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마이크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지향성을 가진 마이크를 사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떤 마이크들은 지향성을 가변할 수 있는, 즉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이크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게 마이크 안에 붙어 있는 그 스위치들인데요. 여기 지향성 그림들이 막 있죠. 카디오이드, 양지향성, 뭐 슈퍼카디오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무지향성까지 쭉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향성을 가변시킬 수 있게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스위치를 부착시켜서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가 바뀌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캡슐, 그 머리 부분 있잖아요. 우리 그 대고 노래하는 부분. 그 부분 자체를, 그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면 요거를 교환할 수 있게 다른 걸로 지향성이든 교환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향성 마이크는 왜 필요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필요한 방향의 소리만 수음한다. 뭐 당연하겠죠.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소리는 녹음 안 하고 싶은 거죠. 즉, 내가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고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가수라고 하죠. 가수가 노래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관객들이 있어요. 네. 자, 가수가 녹음을 하는데 이 마이크로 가수 목소리가 주로 들어가고, 물론 관객 소리도 약간은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수 목소리보다 관객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타입의 마이크를 써야 될까요? 네. 지향성이 가수 방향으로만 향하게 돼 있는, 즉, 요런 패턴에, 이런 패턴의 지향성 패턴 그림이 이런 거라면요. 네. 카디오이드, 즉,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 관객의 소리를, 관객의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필요한 방향의 소리만 수음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하울링의 억제입니다. 하울링이 뭐냐면, 여러분 그 노래방에서 그 노래하다 가끔 막 삐삐 소리 막 크게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가까워지면 그게 하울링이거든요. 그 하울링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자, 이 하울링은 왜 생기느냐?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 하울링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게 스피커라면, 스피커예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 이러면은 하울링이 생겨요. 즉 마이크로 들어온 소리는 증폭이 돼서 스피커로 나가게 되는데 이 증, 한번 증폭된 소리가 또 마이크로 들어가면 이게 계속 증폭되고 증폭되고 해가지고 얘가 음향기기가 더 이상 증폭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르면 이게 삐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울링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향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안 들어가게 하려면 만약에 단일 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 이렇게 등을 대고 있게 가깝게 마이크에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이쪽은 널 앵글이잖아요. 네. 이러면은 하울링이 안 생겨요. 하울링 방지라고 하겠죠? 하울링 방지.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요 각도로 180도로만 등 돌리고 쓸 수는 없잖아요. 또 옆에서 비스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뭐 초지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그 슈퍼 카디오이드 이런 걸 사용하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죠. 먼저 A번 그림 보면은 180도 방향에 네, 단일 지향성인 경우에 스피커가 위치하고요. 자, 이렇게 125도 각도의 그 초지향성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런 널 앵글이 125도이기 때문에 그쪽에 스피커가 돼 있다면 하울링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다 하울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초지향성 같은 경우는 180도 방향에도 이렇게 약간의 지향성이 있죠. 감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180도 위치에 스피커가 있다. 이러면은 하울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D번 같은 경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울링을 억제할 때 지향성 마이크를 쓸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향성이 강한 마이크는요, 한 방향으로 소리를 그 집중해서 수음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먼 거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향성이 강한 마이크는 그렇지 않은 마이크보다 옆으로는 소리를 덜 받아들인 대신에 그한 방향으로 그 감도가 높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사용 가능한 게또 지향성 마이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얼마나 먼 거리에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디스턴스 팩터, 거리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F, 디스턴스 팩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무지향성 마이크와 동일한 감도로 녹음할 수 있는 거리의 배수입니다. 즉, 무지향성 마이크의 몇배 거리에 있어도 똑같이 녹음이 되더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 아래 그림 보시죠. 옴니, 무지향성 마이크의 어떤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뭐 편의상 뭐 1m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뭐 10cm라고 해도 되고요. 또 1이라고 잡았을 때, 카디오이드나 바이디렉셔널 같은 경우는 1.7배 거리에서 마이크를 갖다 놔도 똑같은 크기로 소리가 녹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슈퍼카디오이드는 1.9, 그 다음에 하이퍼카디오이드는 2.0, 그리고 샷건 같은 경우는 3.0, 그러니까 3배 거리에서 있어도
무지향성하고 똑같은 크기로. 샷건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3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리 개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향성 얘기는 끝났고요. 자, 주파수 특성입니다. 자, 주파수 특성은 그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에 그 주파수, 즉 저음, 중음, 고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고음, 이게 다 주파수와 관계되는 것들이죠. 저음, 중음, 고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주파수에 따라서 게인이 얼마가 되느냐, 이득이 얼마 되느냐, 그 변환을 할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여기 이제 X축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예요. 이게 Y축은 그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아, 이득이 나서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이 공학에서 이런 이득이라는 것은 증폭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폭률. 예, 요 이득이라는 것은 증폭. 증폭률. 즉, 들어오는 음향 신호를 얼마나 증폭을 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증폭률은 뭐몇 배가 되냐. 이것보다도 저음, 중음, 고음이 똑같은 비율로 증폭을 하느냐, 아니면 특정 주파수만 더 많이 증폭을 하냐, 사실 이게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관심 있는 거예요. 이첫 번째 그림 보면 이 그래프가 거의 일정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주파수나 다 비슷한 크기로 증폭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거 보고 flat response 타입의 마이크라고 합니다. flat이라는 건 평평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음 그대로 픽업을 하는 그런 타입의 마이크고요. 아주 고음질 녹음용이나 또는 측정용 마이크에서는 이런 주파수 특성을 가진 마이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는 낮은 주파수 쪽에서는 증폭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그좀 작게 가져온다는 뜻이죠. 저음 쪽은 작고 또 이쪽 주파수 쪽은 보니까 높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즉, 이쪽 주파수는 여기 그 고음 쪽, 한 2000에서 만 헤르츠 정도의 주파수는 조금 더 원래보다 더 크게 증폭을 해서 전기 신호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자, 이러면 원래 소리하고 약간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shape. 리스판스 마이크, 쉐입이라는 게 모양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어떤 소리 모양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소리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런 마이크를 사용하면 약간 특색 있는 음색이 될 수가 있고요. 목소리가 살짝 다르게 녹음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원하지 않은 음이 제거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마이크는 주로 보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 그림은 이제 전형적인 그 보컬용 마이크에 그런 마이크 주파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이 주파수 특성이 다르면 자기 목소리인데 조금 다르게 녹음이 돼요. 또는 같은 악기라도 약간 다르게 녹음이 됩니다. 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의 그런 마이크를 쓰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주파수 특성이 자기 목소리를 좀 어느 정도 변형을 시켜줘서 가장 멋있게 이렇게 변형시켜주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제 녹음을 할 때도 이제 악기라든가 또 어떤 노래 뭐 발라드냐 아니면 무슨 어떤 좀그 아니 뭐좀 빠른 비트의 음악이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또 음역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약간 그걸 보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파수 특성을 보고 그것은 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감도입니다. 감도. 감도는 sensitivit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감도의 정의는 얼마나 민감하냐. 마이크가 얼마나 민감하게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쪽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감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소리를 1파스칼, 즉 94데시벨입니다. 1파스칼은 94데시벨이에요. 94데시벨의 소리를 이렇게 마이크에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그럼 이 바뀐 전기 신호가 몇 볼트로 바뀌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1mV로 바뀌는 마이크가 있을 거고요. 또는 10mV로 바뀌는 마이크도 있을 것이고, 20mV로 바뀌는 마이크도 있을 거예요. 마이크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소리 크기인데, 이렇게 더 높은 전압을 생성하는 이런 20mV로 바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감도가 높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또 요거는 감도가 낮은 거죠. 감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 몇 볼트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전압을 뭐몇 밀리볼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데시벨 단위로 여기 dBV라는 단위를 썼는데요. 요거 위쪽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dBV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1mV는 마이너스 60dBV, 10mV는 마이너스 40dBV, 20mV는 마이너스 34dBV 뭐 이렇게 dBV 단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오죠. 올라와서 글을 써지는 부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도란 첫 번째입니다. 자, 마이크에 1000Hz 1파스칼, 여기 이제 94dB이죠. 이 사인파 소리를 입력했을 때 마이크의 출력 전압이 얼마냐? 자, 이것은 IEC 602864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감도가 높은 마이크일수록 높은 전압이 출력됩니다. 자, 세 번째, 출력 전압은 밀리볼트 단위 또는 dBV로 표기를 합니다. 자, dBV 공식은 이렇습니다. dBV는 20로그 1볼트분의 내가 측정한 전압,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dBV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종류별로 이 감도를 보면 이 콘덴서 마이크는 감도의 범위가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50dB 인데 여기 dB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dBV죠. dBV입니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65dBV 정도 됩니다. 다음 다이나믹 마이크는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65, 평균은 마이너스 70dBV.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가 콘덴서 마이크보다 더 감도가 낮죠. 다음 리본 마이크는 평균이 마이너스 80dBV. 이게 가장 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감도가 제일 높은 것은 콘덴서 마이크, 두 번째 다이나믹 마이크, 세 번째 리본 마이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콘덴서 마이크가 일반적으로 가장 감도가 높다고 앞에 그 종류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네, 실제로 측정 값도 이렇게 된다는 거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이크의 어떤 그 사양에 봤을 때 출력 임피던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출력 임피던스는 마이크에 1kHz 신호가 출력될 때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라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십시오. 그 전기의 입장에서 방해하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해하는 어떤 그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역할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힘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임피던스. 근데 아니 왜 마이크가 전기를 흐름을 방해하느냐? 전기 입장에서 봐서는 마이크가 뭔가 소리를 변환하고 생성하고 하는 게 사실 전기가 지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입장에서 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선만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게 이제 임피던스가 작은 상태예요. 그런데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 임피던스는 어떤 전기 장치가 얼마나 흐름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값으로 나타낸 건데 이게 좀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임피던스가 높을 때는 이 마이크 케이블의 길이를 길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뭐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최대 음압 레벨입니다. 최대 음압 레벨은 가장 이제 큰 소리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인데 정확하게는 마이크가 1% THD 이하로 수음할 수 있는 가장 큰 음압 레벨입니다. 즉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 크게 지르면 어떻게 해요? 막 찢어지는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게 바로 이 THD 값이 커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THD가 1% 이하면은 우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가장 큰 음압 레벨이 얼마냐라는 데 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맥시멈 인풋 사운드 레벨 148dB까지 가능하네요. 148dB인데 뒤에 단서 저항이 1kHz에서 그리고 1% THD에서 그렇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또 하나 숫자가 있는데 여긴 158이에요. 뒤에 보니까 width 10dB pa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뒤에가 뭔 소리냐? 아, 이건 뭐냐면요. 우리 마이크에 보면 그좀큰 소리도 녹음할 수 있도록 그 패드 스위치라는 게 달려 있어요. 스위치. 이게 뭐냐면 그 스위치를 누르면 소리를 일부러 작게 녹음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은 10dB를 일부러 작게 수음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달려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를 작동시켰을 때는 158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유 잡음인데요. 이 고유 잡음 뭐냐면 내부 잡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에서 나오는 잡음이에요. 그냥 연결만 해놔도 내가 쓰지 않아도 아주 작은 잡음이 생성이 되는데 물론 우리 귀에 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귀에 들리면 그건 고장난 것이고요. 아주 작은 소리예요. 자, 이 마이크는 11dB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다이나믹 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기기가 작동하는 그 작동 범위를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음압 레벨에서 고유 잡음 레벨을 빼주면 됩니다. 고유 잡음 레벨이 이렇게 돼 있고 최대 음압 레벨이 여기다. 이런 그래프 생각나시나요? 예, 잡음 레벨. 이게 11dB고 여기가 148dB였거든요. 그렇다면 요 사이는 148 빼기 11 해주면 되겠죠? 자, 137dB. 그래서 이 마이크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137dB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